하나, 둘, 셋. 안녕. 안녕. 자, 오늘 홈트콤을 빌미 삼아가지고 학원 땡땡이 친 소감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 지금 기분이 상당히 좋고요. 예. 맛있는 거 먹어서 기분이 좀 좋네요.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태규씨 양반. 아니, 우리가 이제 컨텐츠를 짜가지고 뭔가 하려고 했는데, 예. 솔직히 생각이 안 나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 그거 나눠 내가 태규 좀. 하던 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생각해봐야죠. 그게 쉬운 줄 아세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앞접시도 조금 가져다 주면 좋겠어요, 태규씨. 아이고, 맞았는데, 내 동생. 뭐라고? 체육관 얘기 그거 뭐야? 몰라. 그냥 뭐 접시 같은 거 그냥 가져오, 그릇 같은 거 가져오세요. 밥그릇 같은 거. 다음도 맛있게 드시고요. 자, 먼저 땡기세요. 우리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밥만 먹을래? 아무 말 안 하고 밥만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 볼까? 응. 그래? 시작. 나 다들 배가 많이 고프셨나 봐요. 먼저 말했어. 응? 네. 우리 벌칙이었어, 먼저 말하는 사람. 맞아. 아, 다이어트 포기했냐 그러시는데, 아, 나 진짜 스트레스 받아. 아니, 왜냐면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도 밥은 한 끼는 먹고 살 거 아니야. 그 운동하는 거를 사진을 올려. 내 자기가 목적담을 얘기해줘. 그냥 맨날 땀에 쩔어서 와요. 진짜 운동하는데 땀에 쩔어서 와요, 여러분들. 진짜 약간 더러워요. 응? 땀 냄새 장난 아니야. 응? 그거 맞잖아. 아, 태희가 이걸 못 먹구나. 왜? 땅콩 있어. 아, 그래? 표시 달라고? 제가 뒷말하기 좀 그러니까 제가 격투기에서 배운 거 보여드릴게요. 아니, 보여주면 안 믿을 것 같아. 응? 보여줄게. 네. 아무튼 꼭 성공하세요, 이번에는. 아시겠어요? 네. 자기는 아버님이 그러셨어. 딱
자기 다이어트 한다고 할 때 나는 걔 스타 하는 거 빼고는 다 안 믿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왜? 담배 끊었지, 술 끊었지, 어? 친구들 만나는 것도 끊고 일만 했지, 응? 내가 얼마나 바른 생활 사나인데, 내가 솔직히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렇지, 나 진짜 뭐 나 진짜 뭐 해본 것도 없어, 나 진짜. 나 그냥 나 방송만 하다 자기랑 결혼한 사람이야. 그거 맞지. 그래서 후회하시나요? 아니 후회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말투가 약간 후회한다는 뉘앙스였는데. 아니, 아 내가 얼마나 진짜 순수한 사람인데. 결혼하자고는 자기가 졸랐잖아. 어? 자기가 졸랐잖아. 자기가 하고 싶다 그랬잖아. 예? 자기 같은 사람이랑 진짜 꼭 결혼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내가 청혼한 거 아니야. 제가 언제요? 가방에 그 제가 메모장 갖고 다니는 자기가 연애할 때 썼던 그 쪽지 읽어봐요. 그거는 어?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써 있는데요? 들고 와요? 가방에 맨날 내가 갖고 다니면 내가 힘들 때마다 꺼내서 보는데요? 뻥치네. 참네. 자기 내가 준 편지에 불리잖아. 너는 그래서 요새 뭔 일 없어? 왜 자꾸 태기한테 어떻게 사냐고 물어보는 거야? 아 궁금해. 진짜 너 나 본 적 있냐? 너 나 본 적 없지? 어. 근데 너 진짜 이제 솔직히 너한테 반말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뭐라고 해? 응? 자기가 이제 진짜 도련님이라 해야 될 것 같아. 하잖아. 어떻게 뭐 학교생활은 문제 없고? 뭐 맨날 똑같은 질문만 해서 미안하다만 요새 뭐 어때? 내 인기 어? My popular. 뭐야? 어? 아, 형 저거 아삼 무궁화 프로축구단 홍보대사 된 거 어떻게 생각해? 사람들 몰라? 나한테는 말 안 하던데. 어? 아니 주변에서 얘기 안 해? 야 홍규야 니네 형 아삼 무궁화 프로축구단 홍보대사 됐다며 약간 이런 얘기 안 해? 응. 안 해? 응. 그래? 아예 형 얘기를 안 하는데. 응? 요새 좀 내가 그렇게 노잼인가? 아니면 그냥 말을 안 하는 걸 수도 있어. 자기 엄청 인기 많다고 생각하나 보네? 아니야! 무슨 그렇게 또 경쟁하세요 진짜 사람 섭섭하게. 사람 섭섭하게 진짜. 그런 뜻이 아니고 저는 진짜 항상 겸손합니다. 어디 봐서 나 알아봐 주잖아? 너무 고마워. 자기 월클 맞지? 아니야. 근데 생긴 게 솔직히 이래서 좀 많이 알아보는 경향도 없잖아. 있는 거 같아. 또 어딜 가나 이몽구잖아. 그쵸? 딱 수염 상태나 막 이런 거 봤을 때. 그냥 뭔가 신기해서 쳐다보는데 어? 뭔가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아. 어, 이런 느낌이지. 그래서 좀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알아봐 주시기도 하죠. 제가 잘난 게 아니고. 아니 나 근데 이번에 자기 없이 하임이랑 둘이 있었는데 알아보셨다니까? 둘이 있는데 알아봤다고? 응. 그래서 우리 서비스 받았어. 아니 어떻게? 봤다고. 유튜브 봤다고. 근데 우리 가족 유튜브가 그래도 또 나름 또 인기가 많았었긴 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새로운 거 하자고 하면서 왜 안 하시냐고요. 아니 아이디어 내보세요 좀. 네? 아이디어 내보시라고요. 냈는데 안 한다면서요. 뭐요? 점심시간에 태규 학교 가가지고 급식실 가서 같이 밥 먹게 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나는 솔직히 태교 학교 생활에 문제 있을까봐 그런 거고요, 그거는. 뻥치지 마, 귀찮아서 학교 전화 안 한 거잖아. 좋아. 아니, 너 그럼 학교 내가 찾아가도 돼? 응. 너 학교 점심시간에 내가 급식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도 돼? 응. 아, 그래, 할게. 응. 아, 근데 선생님들이 좋아할까? 물어보면 되는 거지. 그럼 네가 한번. 그래서 물어보라고. 너, 네가 혹시 얘기해볼래, 한번? 아니. 응? 그리고 어? 그거 같이 먹고 응? 태교 반에 후식 쏘고 그러고 오면 되잖아. 제가 예시했는데. 아, 자기가 한 개라도 방귀를 흘렸잖아요. 할걸요? 왜 자꾸 나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얼마나 사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제 스케줄 얘기해봐요? 월요일날 운동 갔다가 어? 육아 방송하고 화요일날 오늘 홍두콩하고 근데요? 수요일날 쉬는 날인데 이제 스폰서 미팅 가고 목요일날 햇볕이 할 때 또 육아 방송하고 금요일날 스타크래프트 엽기 연락하고 그 사이에 한 10분, 20분도 시간 없으시냐고요. 솔직히 학교는 내가 대신 전화해도 되는데 자기가 하는 게 낫잖아. 그치. 아가리에라. 그럼 다음 편은 진짜 그거 해. 그 컨텐츠 하자. 알겠습니다. 교복 빌려 입고. 야, 너네 학교 키 제일 큰 애 키 몇이야? 그 잘 모르겠는데. 넌 뭐 아는 게 뭐니 너는? 너는 숙제가 있어. 너는 앞으로 좀 홍뚜껑 할 때 뭔가 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머리에 뭔가 있어야 돼. 뭔지 알아? 두뇌, 브레인. 브레인 알아? 브레인? 브레인을 조금 키우시라고요. 예? 와, 근데 내가 교복 입으면 나 진짜 경찰 액션 톰바 248개 안홍모. 아이고. 어, 저번 주에 누군가 이틀 연속 휴방을 했더라. 아이고 고맙습니다. 248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해. 아, 지난주에 저희 진짜 바빴어요. 좀 인간관계 유지를 위해서. 저희 막 부부 모임 해도 다니고 그랬어요. 토요일은 집들이 가고 일요일날도. 그래서 오지게 예민했지 용규가. 제가 전 그리고 토요일날 또 무궁화 프로축구단 이제 또 직관 경기 가가지고 또 보고 갈람도 하고 그랬습니다. 용규는 일 못하면 엄청 예민해요. 몇 번 왔어? 잘했어. 밥 먹어. 누나 이러면 돼. 저거. 누나? 형수님. 아, 왜냐면 진짜 우리 이러다가 태기 20살 될 때도 막 누나라 불러 막 계속 그럴 수 없잖아요. 자기 막 나이 40, 30 이렇게 먹었는데도. 너 20살 때 내가 40이야. 응? 태규 20살 때 아니 그러니까 태규 30살 때 40이잖아. 그럼 태규가 30살 먹고 자기한테 누나라 그래 봐. 아, 그때는 형수님이라고 하겠지.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응?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형은 아빠한테 아버지라고 안 하자. 이 새끼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 새끼야? 네가 뭔데 아버지를 논해? 어? 아, 형은 너 아버지 얼마나 스포인지 알아? 너 아버지가 맨날 어? 너 밥 차려주려고 임마 맨날 어? 불 차려주려고 너한테 막 신경 쓰고 전화한 거 그 맘 알아? 넌 앞으로 저녁 잘 먹어 알았어? 나는 되게 완전 애기 때부터 봐가지고 애기 같아. 그때 언제지? 그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언제였지? 일요일이었나? 몰라, 토요일인가 그랬을걸? 그건 다른 사람이. 적당히 하세요. 죄송합니다.
내가 처음이라 너네 아주. 아 처음이지 자기가. 아 드립이야 드립. 드립. D-R-I-P 드립. 어 넷마블 그 여자. 어? 뭐 없잖아. 솔직히 말해. 왔어 안 왔어? 응 왔어. 아니 왔어 안 왔어? 어? 안 와. 아 기억이 없네. 세균도 거짓말 못해. 수연이가 왔겠지. 수연아 사랑해. 수연아 사랑해. 나도 쌀 풀어. 보자니. 아. 아무튼 그때 엄청 어렸지. 야 이렇게 좀 먹고 그래라. 야 너 먹으라고 많이 사왔는데. 야 근데 내가 요새 우리 홍수콩 영상 옛날 거 보거든? 야 진짜 우리 가족 많이 진짜 발전했어. 너도 많이 크고 너 원래 여기도 안 먹잖아. 아니 따라 주려고. 난 탄산 안 먹어. 탄산 살 찌워줘. 어. 아무튼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내 동생. 아 태균은 라임이가 있었으면 좋겠어 없었으면 좋겠어? 있으면 좋겠지. 왜? 네가 낳는 게 더 빠를 걸? 말이 시가대. 응? 진짜 태유 지금 몇 살이지? 15이지. 어. 5년만 있으면 법적으로 낳을 수 있잖아. 야, 네가 빨리 나가지고 할머니 동생 만들어 줘. 근데 하임이 또 나만큼 잘 본 사람 없지. 하임이 요새 나 없으면 진짜 아주 그냥 어? 하임이 아무것도 못해요 나 없으면. 어? 그 정도는 아니고 하임이랑 진짜 너무 친해져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토요일도 잘 부탁해. 하임이한테 뺨 맞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토요일도 부탁해. 토요일에 햇별이 술 마시러 가요. 아닌데? 안 마실 건데?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응? 그럴 수도 있지. 그치 마실 수 있지. 아, 난 술 마실 친구 없어서. 제가 18살도 아니고 어? 28인데 뭐. 잘 먹고 와 우리 애기. 하임이 잘 보고 있어. 진짜 어. 처음으로 홍기한테 맡기고 저 혼자 가는 거라서 너무 기대돼요. 아 와 일부러 그렇게 어필하네. 와 거짓말하지만 자기 막 놀러 갔을 때나 막 병원 갔을 때 이럴 때 내가 하임이 많이 봐줬잖아. 한두 시간 이상 본 적 없잖아요. 이번에 처음으로 오래 보는 거잖아.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그냥 맡기고 가려고. 걱정하지 마. 나 아빠야 나 아빠. 응? 진짜 근데 하영이랑 점점 친해지니까 불 마시나? 유대관 뭐라 그래야 되지? 부녀관계가 조금 더 돈독해진다 그래야 되나? 맞아 진짜 그런 거 있어.
하임이가 아빠를 너무 좋아하니까 안 되겠다 이거 끝나고 하임이 보러 가야겠다. 하임이 보고 싶다. 어? 우리 유천이 따라하세요? 어? 우리 유천이 따라하세요? 유천이 아 그 유천이 공감대 형성 안 됐고요. 형 먹어. 뭐? 먹어. 야 새끼야! 왜? 네가 먹던 거 하나 주시면 형 입에 들어가? 응. 안 돼 형 다이어트 중이야. 야 쑥쑥 크려면 아직 배불러서 형처럼 키 크고 싶지 않아? 키는 크고 싶은데 이번은 좀 근데 제가 진짜 원래 모델제이도 많이 들었었어. 진짜 한 번만. 왜? 응. 뻥치지 마. 그거는 누가 너무 같다 그거는. 너무 무리수잖아. 키 180, 몸무게 78. 자기 모델 몰라? 모델은 키도 중요하지만 비율이 중요해요. 아, 나 진짜 나 진짜 일어서기만 해. 진짜. 미치, 봐봐. 다리 너무 짧아. 팔 길이, 다리. 다리 너무 짧아. 너무 짧은데? 아니, 문자로? 댕강이야, 동아리. 실수하네. 아무튼 저 건드리지 마세요. 저 지금 온몸에 알배기였거든요. 운동하느라고. 건드려야지, 건드려야지, 건드려야지. 자기는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쳐? 뭐? 다시 한번 말해보고. 자신감이 넘쳐 왜? 자기 자신을 알아야지. 내가 너무 멋있다 멋있다 해주니까 진짜 선을 넘었어. 자기는 머리가 너무 커. 다리가 짧고 그래서 모델은 할 수가 없어. 팔을 아무리 빼도. 다이어트 해야겠다. 나이 들면 쪽팔리는 게 없대. 26밖에 안 되는데. 근데 36이라 해도 믿을걸? 근데 나는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사회 나이로는 좀 한 30 넘은 것 같아. 근데 자기는 46대도 이해버릴 것 같아. 아니 갑자기 그게 왜 나오는데 또. 아 칭찬이야 칭찬. 좀 기다려봐. 나중에 빛을 볼 날이 있을 거야. 자기야 내가 그 얘기를 17살 때부터 들었다고! 17살 때부터! 아빠 엄마가! 야 홍규야 넌 괜찮아 너 이 얼굴 그대로 갈 거야. 선생님들이 야 홍규야 좀 사과한데 괜찮아 너 그 얼굴 그대로 갈 거야. 걱정하지 마. 야 20, 30대 40대까지 가면 네가 승자야. 계속 늦는다고 계속! 아직 30대 안 됐으니까 좀 더 기다려봐. 그래도 결혼했잖아. 그럼 된 거지. 아 머리 머리끝 봐봐. 너 가까이 와봐. 와. 가까이 와봐. 와, 자기야 장난 아니야. 우리 왜
외삼촌도 그랬는데 30대 중반 되니까 빚보기 시작함이 응이응. 아니 왜 이렇게 크지? 뱃숨을 깎아봐. 한번 해보자. 그래도 커. 솔직히 자기 수염 가려져 있는데 수염 없으면 이렇게 턱 잡을 만큼 있잖아. 이렇게. 이게 더 턱이야. 새끼가 돌았나? 아무튼 이렇게 뭐 서로 같이 늙는 거지 뭐. 배불러나. 그럼 다음에는 그 컨텐츠 하는 걸로. 그래 학교 컨텐츠 나 네 학교 갈게. 선생님도 잘 계시려나 모르겠다. 선생님들이 내 얘기 안 하니?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아, 아무튼 뭐 진짜 우리 가족 조금 더 돈독해지고 자주 보이자고. 어? 너도 언제나 우석을 다 뱉기 않고 먹기 홍구아위. 뱉기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뭐 불편 사항 있거나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언제나 형한테 전화하고 너의 든든한 막형이자 너의 우상 홍구. 그럼 뭐라고? 응? 아니야. 자기도 집안일 하고 하임이 보느라 고생이 참 많아. 그러면 빠졌잖아. 일도 하잖아. 어? 그래 일도 하고 참 고생이 많아. 어떻게 보면 우리 집의 가장이 내가 아닌 바로 너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 그건 아니야. 앞으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조금 더 힘써주길 바라고 우리 같이 노력의 결말을 맺어. 우리 나이 나 미안. 나이 먹어서 같이 여행 같이 다니자. 아, 나 뭐 빨리 보고 이거 얼마 안 남았다. 자기는 다이어트 꼭 성공하길 바래. 근데 이거 뭐야? 아 이거 관 갔다 와가지고 이거 다 그거였어. 그래 타서 그래. 살이 벗겨지는 거야. 그리고 뭐 라임이는 여러분들 그렇게 욕심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부탁한다. 하임이에게 동생을 만들어줘. 저는 약간 하나만 낳고 잘 잃는 마인드여서. 나 배부르다 진짜. 근데 난 오늘 거의 채식 위주로 먹어가지고 괜찮아. 이러고 새벽에 또 먹지 마. 안 먹어 진짜. 나 어제 방송에서 저녁에 응? 나 그 파프리카랑 고구마랑 바나나랑 닭가슴살 먹었어. 그런 식으로 매도하지 마.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저녁이었어 저녁. 아 여러분들 괜히 제가 말할 때만 막 일부러 시끄럽다고 막 불타게 하지 마세요. 고구마만 먹어. 응? 샛별님 고맙 터지겠네. 고맙습니다.
더워 여기. 그래. 아 빨리 이제 남은 것 좀 먹어. 건강해. 아 배불러. 응. 하나씩 먹자. 아 배불러. 아. 자, 나 앙. 아. 태규. 아. 다 못 먹겠어, 진짜. 아. 나 통화할 것 같아, 진짜. 응, 클리어. 아. 아, 나도 배부르다. 마무리하세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오늘도 역시나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조금 재미난 컨텐츠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댓글 봤을 때 이대로의 느낌도 좋다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뭐 내가 그거 당연히 보고 그런 걸 줄 알았어. 아 그래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진짜 내 손바닥이 했다니까?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뭉치고 다 같이 따스하게 말 한마디 한마디씩 해봐. 파이팅 해지들. 저는 열었다. 박수! 아, 여러분들. 썸네일 안 만들어? 근데 뭔가 썸네일 없을 것 같아. 썸네일? 알았어, 썸네일 한 장 찍자. 자, 여기다 뽀뽀해 둘 다. 아. 하나, 둘, 셋. 진짜? 어, 빨리. 자, 3초 동안 있어야 돼. 하나, 둘, 셋. 아! 그만! 아! 아, 너 이상해. 너 낯설어, 너. 됐다, 이제. 아. 오케이. 여러분들,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 하임이 얼굴 보고 오면 안 되겠죠? 하임이 얼굴 보고 오면. 하임이 얼굴 보고 오면 안 되겠죠? 홍구님 샛별님 교복 입고 가는 거 어때요? 네, 그러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이따 하임 얼굴 보고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